뭐 퍼펙트 큐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남국 선수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약간은 끌림과 또 회전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위치네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샷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아주 간결하게 심플하게 친것 같은데 공에 원 포인트 금박으로 가면 뭐 득점이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은고딘나이 선수 뒤로 돌려치기 네.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 들어갑니다. 참 묘하게 연습 때 지금과 같은 비슷한 공을 지금과 같은 타격감으로 득점하는 걸 봤었거든요. 예. 마침 그 공이 또 나왔네요. 회전 없이 빠르게 분리시켜서 짧은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횡단이 빨간 공이 가로막나요? 자, 비켜졌고, 네, 네. 들어갑니다. 두 선수의 공 움직임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설계한 대로 일목적고 크게 방해하지 않고 득점을 하고 다음 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계획대로 확실하게 처리를 잘합니다. 이 경기를 풀어나갈 때 얇게 칠수 있는 배치가 나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많거든요. 예. 물론 선택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공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선택을 해도 얇게 치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묘하게도 이제 얇게 쳐야 되는 그런 공 선택이 자주 나올 때좀 쉽게 경기가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민하기는 한데 일단 그것만 맞춰 놓으면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 정도 되면 아주 거리가 멀지 않는 이상 얇게 치는 게 크게 부담스러워하질 않아요. 네. 쉽게 처리를 하죠.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잘 들어갔습니다. 공의 힘전달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뭐 다른 사람이 친다, 남의 손이라는 표현하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죠. 네. 응고딘나의 더블 쿠션 성공. 응고딘나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다시 PBA 넘어오면서 같이 온 베트남 선수가 또 베트남을 대표하는 응우엔꾸옥 응우엔 선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제 호된 신고식을 치렀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경기 했죠. 그리고 네. 스타일도 너무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경기 중에 이렇게 웃는 모습도 몇번 봤거든요. 네. 응우엔 선수는 원래 그렇게 감정 표현이 좀 많이 있는 솔직한 선수잖아요. 그게 매력인 선수기도 하고. 앞돌리기 성공. 자,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불편한 자세였지만 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스코어 자체는 지금 뭐 5대 1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만 경기 재밌어질 것 같죠? 예. 같이. 끄는 쪽보다는 얇게 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밀어서.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공략한 방식을 본다면, 네. 그냥 평범한 분리보다는 아주 편한 두께로 쳐서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예. 크게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왜냐하면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저런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이게 공이 굉장히 깊이 가서 길게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지금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번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예전, 바로 뽑으려고 하나요? 네, 지금 얇게 쳐서 안쪽으로 바로 치려는 시도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대회전 문제인데 키스는 뺄수 있는데 그럼 각이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아래쪽 당점 직접 치겠다는 뜻이죠. 역회전까지 좀 줬어요. 잡아 당겨서 이야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은구디 나이. 대회전이 좀 애매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약간의 역회전으로 원에서 투로 가는 각도를 좀 만들어주고,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보통은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감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돌리기. 좋은데요? 네. 깔끔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은고디나이 선수의 그 잡아당기는 뽑아내는 그 역돌리기가 성공을 한 다음에 관중들이 정말 모두가 한 몸이 돼서 박수를 쳐줬잖아요. 저 그렇죠. 이제 제가 박수를 받는 입장은 아닌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이제는 관중이 들어와서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팬도 있지만 가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현장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면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재밌대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구에 대해서 깊이는 없지만 예. 가족들이 모두 당구를 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맞으러 가는 순간에 온몸이 움찔움찔. 저희가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빙상 경기할 때 몸이 움찔움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가 봐요. 결승전에서 이제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것 이상의 쾌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키스. 하지만 키스. 각이 네. 네. 마중 나오기 성공. 지금도 선수들도 간혹 가다 보면 애초에 겨냥한 것과 시선이 내공이 가야 될 쪽으로 잠깐 옮겨지면서 두께를 엉뚱하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쉽게 키스를 뺄수 있는 위치에서도 저런 키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아니 선수가 왜 저렇게 정확하게 키스가 나나 하는데 다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야, 멋지게 라인을 만들어내면서 장낭부 선수도 연속 득점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과 일접구가 저렇게 마주보고 서 있을 때 오히려 바운드 치기는 훨씬 쉬운 거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네. 옆돌리기를 준비하는 장남국 선수. 자, 낮은 당점에서 얇은 두께로 회전 다 이용해서 치는 공이죠. 짧게 포로 성공합니다. 4연속 득점. 아, 노란 공이랑 붙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해졌네요. 뭐이 정도면 자, 빨간 공이 쿠션에서 제법 떨어져서 뒷공간이 있어요. 네. 쓰리뱅크요? 네, 앞돌리기 빨간 공. 짧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느슨하게 갔네요. 그래도 비슷하게 가요. 야, 네. 건드립니다. 5연속 득점.
1세트부터 장타 만들어내고 있는 장남국 선수. 힘 조절이 아주 뭐 예술인데요. 예. 다시 한번 뱅크샷. 응고딘다이. 딱 걸렸네요. 네. 네. SK는 딱 한 선수에는 같이 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멋진 리버스 성공. 세워치기. 네, 깨끗합니다. 은고딘나이 선수가 두 번째 시즌에 이제 3, 4, 5차전에 출전을 했는데 중간에 합류를 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8강에 한 차례 올랐어요. 뭐 준비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른 거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얇게 치면서 이제 스피드를 내서 쉽게 득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니까 장남국 선수의 그 넣어치기 실수. 네. 지금 얇게 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느슨하게 쳤을 때 이 일적구의 움직임이 빨강공 쪽으로 좀 키스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또 꺾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였죠. 자, 이게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친 건가요? 네, 올라오면서. 네. 아슬아슬한데 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의도로 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이 정도로 짧게 보는 공은 아니었겠죠. 생각보다 지금 큐가 강하게 나가면서 예. 보통 이제 공이 휘는 현상 2에서 3 같은.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나와버린 거죠. 자, 빨간 공 짧게 뒤로 돌려치기. 잘 들어갔고요. 네, 좋은 공이었죠. 뭐 얇게 치는 공이 쉬워 보이지만 회전 다 준 상태에서 무작정 얇게 치면 이게 또 뒤로 나갈 수도 있는 공이거든요. 예. 뭐 적절히 잘 처리했습니다. 득점되고 나서 빨간 공이 뱅크샷을 약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데. 네, 그림자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구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보다는 공 하나보다는 좀 더 공간이 있어 보이죠. 상당히 기분 좋은 위치예요. 예. 회전 빼고 회전을 뺐습니다. 마이너스까지 약간 들어갔어요.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앞서 있었던 원뱅크 실수를 만회하는 뱅크샷 득점. 3 쿠션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꺾여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역회전까지 좀 줬다는 거 그게 이제 저런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뭐 사실 저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네. 선수들마다 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먼저 세트 포인트 만드는 장남국 선수. 뒤로 돌려치기. 키스 걱정이 없나요? 얇게 치면서 네, 들어갑니다. 무섭게 쫓아오는 은고딘나이 선수를 뿌리치면서 장남국 선수가 먼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사실 뭐 대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름값이나 아니면 PBA 투어에서의 활약상 이런 걸 봤을 때 은고딘나이 선수가 좀 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남국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1세트가 아닌가 싶네요. 15대 11. 이제 2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